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좀 젊은 친구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국성 씨, 24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 제가 탈북민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키가 큰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24살에 키 190cm. 예, 엄청 큽니다. 북한에서 뭐 어떻게 잘 먹고 와서 이렇게 키가 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국성 씨가 쭉 살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또 경력도 보니까 북한에서 13살까지 살고 한국에서 7년 살고 미국에서 3년 살고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 사회의 젊은 새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젊은 10대 청소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관점 등도 우리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많은 그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게스트로 모셨는데 일단 고향이 어딘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아, 네. 저는 제 고향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저는 대영단 군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엄마의 친척들 집에서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많이 자랐어요? 네. 이모 집에서도 자랐고 큰엄마 집에서도 자랐고 네. 뭐 아는 친척 집에서도 자랐고 한국은 어떻게 돼서 오게 됐어요? 부모님 따라온 거예요? 아니요. 따라온 건 아니고 부모님이 먼저 중국에서 사시다가 중국에서 한 4년 정도 사시다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사시다가 저희한테 형한테 연락이 온 거죠. 연락이 와서 그냥 올 건지 물어봐서 형이 거의 다 결정을 해서 저희는 그냥 따라만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몇 살 때 엄마가 중국 갔어요? 네, 제가 한 7살? 7살 정도. 형은 몇 살 위에요? 네, 3살 차이니까 형은 그때 한 10살이었고 엄마가 갔을 때? 네. 그 밑에 또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있는데 여동생은 4살이었어요. 아, 네. 되게 어릴 때. 그러니까 3살씩 차이 나는구나, 네, 형제가. 네. 그러니까 그 어린 형제를 아버지는 계셨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얼굴도 모르고 되게 좋은 사람이란 건 아는데 얼굴도 모르고 군인이었어요. 그 생활이 3남매 키우기 어려우니까 어머니는 중국에 갔고 친척 집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네, 네. 저는 이모 집에서 살고 형은 그냥 아는 지인분 따라다니면 뭐 자동차 조수 일을 하가지고 조수를? 네. 몇 살 때 조수를 한 거예요? 10살, 네.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심부름 같은 거 많이 학교 안 가고 조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아, 북한이 뭐 의무교육이고 막 그러다 해도 네. 그렇게 어린 노동력을 막 부려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회사에서.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노동력 불어먹으면서 그 이게 일종의 직업이죠. 네, 뭐 직업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으로 어머니가 오라 그래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몇 살 때예요? 저희 1년 전 한국 오기 전에 1년 전이니까 제가 한 12살이요. 네, 12살 때였는데. 그 얘기 한번 쭉 탈북하다가 겪었던 얘기 그냥 한국 온다는 얘기 몰랐어요 아예 처음에는 근데 형이 그냥 어디 가자고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일단 따라 나서서 여동생도 같이? 네 여동생이랑 셋이서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강을 건너는 건 그때 느낌 왔어요. 근데 중국 간다는 건 알았는데 한국은 아예 생각 못했고 그래서 일단 딱 건넜는데 거기서 또 건너자마자 또 다른 팀을 또 만난 거예요. 두 명이 뭐 남 형제인데 그래서 다섯 명이서 만나서 쭉 이렇게 나이는 비슷한 형제 두 명. 뭐 동생이 저랑 비슷하고 형이 또 형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두 팀이 만나서 쭉 이렇게 가다가 공항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네, 라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이렇게 막 그 공원들 있잖아요. 와서 쭉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희가 좀 티가 많이 났나 봐요. 이게 먹는 게 엄청 급하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서 말 거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모르니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브로커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브로커는 잠깐 나 어디 갔다 왔어요. 뭐 편의점 같은데 물 사러 간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없었어요 그때. 그 타이밍이 너무 애매한 타이밍이어서. 근데 경찰들 말 거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애들 그냥 다섯 명이서 라면 먹다가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당황해서 주변에 있는 경찰들 지원 요청해서 그냥 저희를 데려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브로커가 이렇게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브로커가 오면서 설명을 경찰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저희는 아무 내용 모르고 그냥 근데 경찰들 그냥 브로커까지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15살짜리 두 명, 12살짜리 두 명, 그다음에 그 9살짜리 여자 한 명 이렇게 다 끌려간 거네.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공안에서 공안으로 갔어요. 조사를 받는데 일단 조사를 받는데 입을 다 맞췄어요. 이게 한국에 간 다음에 되게 위험하잖아요. 엄청 위험하니까 입 다 맞춰서 결국 그냥 중국으로. 형이 알아서 다 그냥 중국으로 온 여행자가 왔다가 잡혀서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한국어 하는 형사님이랑 그렇게 얘기를 마쳤는데 공안 공안을 근데 저희는 그 조사 다 끝나고 어디로 이송됐어요. 이송이 됐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고아원이랑 비슷하고 뭐 요양원이랑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에서 거기서 지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안이 감옥은 아니고요. 감옥은 아니. 되게 이게 설비 시설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중국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공부도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브로커 시켜서 애들 좀 데리고 와달라 데려온 잡혔어. 중국에서 그 북송 시키는 게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상식인데. 시설 좋은 데 갖다 놓고 중국어 공부를 시켜요? 네, 중국어 공부. 그리고 1대1 교사도 다 있고. 그게 한 2011년 네. 뭐 그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12년 그때. 네. 네. 그래서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되게 뭐라 해야지? 먹는 것도 네, 먹는 것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뭐 어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낼 만은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성수병 도져가지고 사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살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북한 가고 싶다 친척들도 있고 네. 하니까 근데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탈출을 했어요. 그 창문으로 다 다섯 명에서 탈출을 그냥 탈출했다가 잡혔어요. 뭐 어차피 잡히는 게 목표였으니까 잡히고 나서 그 경비서든 사람들, 뭐 세큐리티들이 전에 저희 그 뭐라 해야지 상담 신문했던 공안 형사를 불러서 다시 신문한 거예요. 왜 탈출했는지 막 이런 거. 그걸 물어봐서 그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그냥 이래서 그냥 다시 가고 싶다. 이러니까 그 형사도 잘 알아들었는지 그냥 가면서. 좋은 쪽으로 최대한 보내준다 막 이런 말도 그래서 네. 그럼 뭐 그때 12살이니까 뭐 잘 상황 돌아가는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형이 설명해줬죠 다. 근데 일단은 그때는 중국어는 북송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중국에서 그 교육받는 6개월 동안 사람들 얘기해줬는데 니네 어차피 중국에서 살게 될 거다. 그 세큐리티들이 얘기해줬어요. 중국에서 살면서 이대로 쭉 살면 한 20대 넘으면 여기서 너가 원하는 공안도 할 수 있고 뭐 모든 직업을 다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니까 중국에 근데, 또 고아들에 대해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건 처음 듣는데 네. 그런 게 또 있네. 아예 그 네 그 되게 신기했어요. 좋았어요. 중국 사람 될 뻔했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 사람 될 뻔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준다 해서 다행히 기분은 좀 좋았는데 근데 거기서 보냈어요. 북한으로 이성현 신의주 쪽인가 그쪽에 그
교화서 같은 데 있잖아요. 감옥 같은 데 거기 들어가서 한 8개월 정도. 8개월 애들을? 네, 애들을. 그 어린 나이 애들 그냥 다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어른들이랑 같이 일을 해요. 뭐 어린 애들은 좀 뭐 적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을 시키는데 뭐 심부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마트 갔다 가서 뭐 사오라 이런 거 시키거나 아니면 삽질도 가끔 하고 네 그런 거 한 8개월 정도 하면서 감옥 경험도 해봤어요. 12살에 8개월 동안 들어가서 노동하면 뭐 그게 뭐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아 뭐 옥수수 막 썩은 옥수수를 삶아서 주는데 그것도 양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그냥 아예 엉망이었어요. 그냥 자는 건 뭐, 어른들하고 막 섞여 자고. 네 어려서 몰랐으니까 그냥 다 같이 자고 막 그렇게 그게 일상인 줄 알았어요. 선의 수감자.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느낌이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고 형이 많이 고생했어요. 형이 그냥 맞으니까 그냥 알아서 동생들 챙기면서 일도 하고 그래서 되게 형이 아마 엄청 몸무게 많이 줄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영양실조. 네, 영양실조 같은 게. 그 8개월 신의주에서 강제노동하다가 해산을 또 보내요? 네, 해산으로. 그리고 끝나고 해산으로 보냈는데 해산이 오자마자 그냥 또 3개월 동안 어디에 가둬놨어요. 그냥 그냥 그 지역 감옥 같은데 가둬놓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뭐 그 자아성찰 같은 걸 해요. 자아비판. 네, 자아비판 같은 걸 해요. 근데 저는 안 했는데 그냥 좀 보기만 했는데 보는 게 너무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자아성찰을 하는 건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굳이 그걸 까서 얘기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생활총화를 그 감옥에서 처음 본 거 아닌가? 네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네, 모든 그 뇌에 있던 인식이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란 그런 체제가 이런 거구나 막 그런 게 느낌도 살짝 어느 정도 왔어요. 그때 좀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게 다가왔고 그때 이후로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거기서 한 일을 하면서 일도 시키고 네, 일도 시켰어요. 그리고 동생은 9살밖에 안 되는데 네, 동생은 9살밖에 모르는데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자랑 남자를 이렇게 갈라놨으니까 아예 다른 감옥 같은 데 가다 놨으니까 이게 너무 동생도 그립고 사람도 그립고 막 그냥 공포에 막 찌들어 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석방은 해주긴 했나? 그래서 3개월 그렇게 해서 그 공포 속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네, 나와서 그냥 할머니랑 아는 할머니는 아니고 그 이모의 엄마 이모 남편의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이모의 시엄마하고 같이 살아요. 이모의 시엄마죠. 같이 거기서 살다가 형은 어디 가고? 형은 그 자동차 조수 그거 하고 그냥 동생은 또 따로 살아요. 동생은 또 엄마 언니 집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니까 뿔뿔이 흩어졌네. 네. 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든 살았어요. 막 근데 사는 과정에 근데 감시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학교를 무조건 보내요 또. 또 다시 도망갈까봐 그 정부의 뭐 감시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거기서 또 감시 받으면서 학교 중학교 한 1, 2년 정도 다니면서 그 감시 너무 심하니까 그냥 다시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했는데. 형이 또 얘기해줬어요, 또. 예. 그냥 다시 가자, 막 이런 느낌, 이런 말투로 얘기해서. 저도 뭐, 마음은 반반이었으니까. 그냥 동의해서 그냥 다시 준비해. 이번, 두 번째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 쭉, 한 몇 개월 준비해서 그냥 다시 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엄마 찾아서 삼형제가 떠났다가 9살, 12살, 15살짜리 떠났다가 중국의 수감시설에 6개월 갇혀 있었고 그다음에 신의주보이부 가서 8개월 있었고 그럼 회사 가서 3개월 있었고 그럼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1년 넘게 고생하다가 결국 다시 간 게 또 회사에 가서 뿔뿔이 살다가 그러다가 또 어머니가 또 브로커 보냈겠죠. 그렇죠. 어머니 그 저희 중국의 그 고아원인지 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위치도 제대로 모르는 그곳에 살면서 어머니랑 연락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당연히 브로커랑 계속 연락하는데 브로커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속 얼마나 썩었겠나. 엄청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냥 엄청 고생하면서 그냥 찾아다니고 전화 계속 돌리면서 우리 사실 셋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고생했대요. 근데 결국 다행히 찾아서 다행이다 막 이런 말을 좀 들으니까 슬프더라고요.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두 번째도 고생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막 일단 중국에 딱 들어서서 두 번째는 좀 돈 좀 많은 브로커를 썼는지 이게 개인 집에 데려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지내다가 나중에 운전 한 몇 시간 해서 쭉 안쪽으로 들어와 좀 깊게 들어가서 중국에 그래서 또 딴 브로커를 연결해서 그래서 쭉 가서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산을 한 2시간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밤에 밤 한 12시 정도였나. 어두운데 길도 안 보이고 산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곳이에요. 되게 위험한 곳이었는데 거기를 막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엄청 지쳐서 도착한 곳이 라오스의 어느 뭐 거의 폐쇄된 건물에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태국에 있는 뭐 그 아거강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로 넘어가서 메콩강이 아거강으로 아거강 메콩강이요. 거기 넘어가서 그래 태국 그 한국 대사관 쪽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3개월을 지냈어요. 거기서부터 한국 문화를 좀 접하게 됐어요. 막 12살, 13살, 막 14살 막 이런 애들도 많았고 사람이 꽤 많았어요. 한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 감방에서 뭐 감방에서 지내면서 그 어른들 만나서 막 얘기 나누는데 그 옛날에 여기 왔던 사람들이 있던 그 막 죽어나가고 다시 끌려간 사람들 얘기해주는데 왜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다시 또 그런 경험을 할까봐 그래서 되게 무심초사하면서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북한에서 그래도 12살에 11개월이나 감옥 생활했는데 그 강제노동했는데 지금도 뭐 막 그거 떠올리면 몸서리 쳐지는 거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북한 아마도 그 북한 노동교화소 같은데 감방 같은 데서 8개월 정도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뭐 일단 제일 무서웠던 건 그 음식이 그냥 옥수수 썩은 옥수수로 밥을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먹다가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대부분 거의 안 먹고 그냥 나중에 안 먹으면 죽잖아. 아 근데 안 먹고 저는 그냥 나중에 그 교도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서 그 누룽지 끓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게 음식이 너무 맛없다 보니까 가끔 면회라기보다는 그 배달 같은 걸 해줘요. 외부 음식을 해줘요. 근데 한번 인조고기밥인가 그걸 주문은 먹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먹잖아요. 그냥 감방에 그냥 요만한 감방에 사람들이 그냥 우글우글 모여서 그걸 뜯어 먹고 막 입에 양념이 묻어서 막 이러는데 뒤에 딱 돌아본 순간 막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처참하게 그 입에 양념이 묻어서 그냥
눈만 땡글땡글해서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지. 예. 뼈만 남은 사람들이 입은 시뻘겋고 좀비가. 뭐 킹덤이나 막 그런 좀비 영화 워킹 데드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딱 보는 순간 소름이 그냥. 아 그때는 킹덤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킹덤 보니까 한국 아 저기 미국에서 그 워킹 데드나 킹덤 보면서 그 데자뷰 같은 느낌 그런 게 자꾸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네. 저거 내가 봤었던. 어, 저거 어디서 봤는데 막 봤는데 하면서 떠올린 게 그 장면이 되게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그 소름 돋았던. 말하자면 외부 면에 뭐 한 그릇 들어가잖아 이렇게 네. 가령 어느 친척이 왔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인조고기가 마먹다 피멀어서 뼈만 남은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그 나중에 좀비 영화를 보니까 아 저거 내가 봤는데 저 장면 네. 아 뭐 사람 뜯어먹는 장면 그렇죠 그 거기다 또 고춧가루 색깔이 너무 빨개 너무 빨개서 그냥 온 입 주변이 그냥 빨개서 그냥 피 뜯어먹고 막 나온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네. 도착한 게 2000 몇 년도예요? 2013년도 13년에 도착했구나 네, 13년도 네. 네. 아마 봄일걸요 그때 도착해서 국정원에서 또 조사받고 지금 거의 뭐 10대를 감옥과 강제노동하다 국정원 조사받다가 뭐 조사 거쳐서 뭐 강제노동 너무 그런 거에 시달려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한국 생활을 하려고 막 초반에 한국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적응을 못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겨레 고등학교인가? 뭐 중국인도 섞여 있고 북한에도 섞여 있고 막 그런 학교 가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다녔어요. 거기서 다니다가 그냥 차라리 일반 학교 졸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바로 집 앞에 있는 남고를 네, 졸업해서 졸업하고 나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공부 조금씩 하면서 지내다가 형이 그 미국으로 오라고 대학교 그 추천서 넣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미국 가서 대학 그 언제 건너갔어요? 2020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코로나 전에? 네 코로나 바로 전에 터지기 바로 전에 2월이었거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막 한참 시작하고 막 팬데믹 시작하고 막 그래서 그럼 미국에 지금까지 공부하다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네. 미국에서 대학교 지금 있는 정도 전공 들으면.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 와서 또 학교 다니고 미국 가서 또 학교 다니고 네. 완전히 또 이게 거기다 중국 경험도 있고 네. 막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렇게 사회주의 살다 미국 갔다가 이게 좀 드문데 그렇죠. 마지막을 하나만 더 물어보면 형은 언제 미국 갔어요? 형은 6년 넘었어요. 6년 넘었어요? 거의 7년 가까이 거기서 살았어요. 이제 미국에 사는 거예요, 형은? 네, 미국 시민권 따고 있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형이 또 앞장서 개척해서 미국 가서 동생 데려간 경우구나. 나는 그치. 형을 만나서 네.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뭐 형은 아마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에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 지금 들어온 기간에 저 만나서. 네, 저도 한 달도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앞으로 뭐 그 키가 크니까 체육적으로 네, 나갈 생각 체육교육학 졸업을 하려서 한국에서 체육교사도 준비하려고 하고 아 그렇구나 만약 안 되면 딴 걸 노력을 그 이 수많은 여러 북한, 미국, 중국 뭐 어린 나이 경험했던 그 시각이 좀 더 궁금한데 그건 네.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네. 이번 분은 여기서 마감하고 네. 다음번에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매가. 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국성 씨, 미국에서 3년 동안 살다가 들어온 탈북 청년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